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 성형시술 11년 차 아름쌤입니다. 자, 오늘은 강남역에는 왜 예쁜 여자가 많을까 하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제 등 뒤로 보이는 것처럼 저는 강남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누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질문 자체가 좀 재밌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과연 일리가 있는 말일까요? 제 주변에 남자 여자분들에게 여쭤보니까 다른 곳보다는 아무래도 좀 예쁜 여자분들이 더 많은 것 같다라는 말씀은 해주긴 하셨어요. 에 아닌데 내 눈에는 별로 예쁜 사람 없는데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은 예쁘다는 기준이 좀 높은 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평소에는 제가 이 진료실에서 영상을 찍잖아요. 근데 오늘은 강남역 얘기다 보니까 병원 밖에 강남역 거리를 걸어가 보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제 강남역에 왔는데요. 사실 시간이 1시 8분, 그러니까 새벽 1시 8분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모임도 없고 하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 이제 이렇게 카메라 가지고 이렇게 찍는 거 보면은 이렇게 BJ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스트리머 분들 보면서 와, 저 용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강남역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군요. 물론 1시 8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없어요. 아까 했던 얘기 이어서 한번 해나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심리학에서 살리언스 바이어스, 그러니까 현저성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어스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사실은 그게 이제 오류가 있다는 거죠. 심리학적인 오류가. 어떤 자극이 지각적으로 특출하면은 그것을 일반화하기 쉽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강남역에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없지만 정말 단위 시간당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여자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쁜 여자분들을 만날 빈도 자체가 높을 텐데요. 만약에 지나가는 여자분이 외모가 보통이다, 그러면 이렇게 눈에 띄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예쁜 여자가 지나간다, 그러면은 남자분들도 예쁜 여자분들이 지나가면은 주의 깊게 보고 쳐다보게 되고, 여자분들도 예쁜 여자분들을 좋아해요. 사실 그죠? 예쁜 여자분들이 지나가면은 그런 분들을 쳐다보게 될 텐데요. 예쁜 여자를 볼 때 남녀 모두의 뇌가 더 활성화되고 더 잘 지각하고 그런 빈도수가 높고 하다 보면은 아, 여기는 예쁜 여자의 밀도수가 되게 높구나, 여기 있는 여자들은 다 예쁘구나 하는 그런 오류? 안 예쁜 분도 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오류라면 오류가, 이제 심리학적인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강남역에 나오실 때 좀 더 꾸미고 나오신다고 해요. 이건 제가 여자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사실 뭐 강남역이 아니라 홍대 또는 뭐 청담동 나갈 때도 다 꾸미고 나가시겠지만 아무래도 강남역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좀 꾸미고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강남역에 나올 때 동네에 있는 이제 그 유흥가 나올 때보다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냐, 그렇게 여쭤봤는데 아무래도 많은 여자분들께서 당연히 아무래도 좀 더 유행에 맞는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고 좀 더 꾸미고 나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뭐 이게 심리학적인 이유를 댈 필요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만 추레하게 다니기 싫은 마음은 사실 당연히 모든 사람한테 있을 것 같아요. 치어리더 효과라는 거는 혼자 있는 여자보다 무리지어 있는 여자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치어리더 효과인데요. 치어리더 멤버 한 명을 볼 때보다 치어리더들이 한 번에 여러 명이 있을 때 더 예뻐 보인다는 건데요. 이 치어리더 효과라는 이름처럼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통념상으로 생각하고 있던 건데 논문에서 유명한 심리학 학회지에 이제 논문으로 실리면서 검증이 된 심리 효과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혼자 있을 때보다 무리 안에 있을 때 더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한 무리의 사람들을 한 번에 볼 때는 그 사람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 외모를 평균값으로 인식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외모가 평균값이라는 것은 외모가 평범하다는 뜻이 아니고 사실 이런 겁니다. 우리 뇌는 사람들의 외모의 평균값을 가장 아름답게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사람들을 사람들한테 이제 외모 점수를 매기게 해주면은 가장 평균에 가깝게 합성된 사람, 그러니까 더 많은 N수의 사람들을 합성한 그 사진이 가장 잘생기고 예쁘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할 때는 사진을 보여주고 여러 명이 있는 사진 그리고 혼자 찍은 사진,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외모 점수를 매기게 했는데 사진 안에 여러 명이 있을 때 더 매력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도 혼자 찍은 사진만 올리지 마시고 여러 명이 찍은 사진도 같이 올려주시면 좋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실제 이런 것을 느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인턴 때가 언제야, 정말 어릴 때네요. 인턴 때 김포공항 의무실에 한 달간 파견을 간 적이 있어요.
출근은 아침 6시, 퇴근은 10시 반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첫 비행기 뜰 때부터 마지막 비행기 들어올 때까지 의무실에 30일 동안 쉬는 날 없이 계속 출근하는 거예요. 왜냐면 의무실에 의사가 저밖에 없었거든요. 간호사님들은 3교대를 하고 저는 아침 6시부터 밤 늦게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실. 그리고 김포공항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김포공항에 있는 유일한 의사니까. 그래서 30일 동안 김포공항 건물 안에서 왔다 갔다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산책하고 의무실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하면서 사람들 쳐다보는 게 이게 낙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큰 낙 중에 하나는 스튜어디스 분들을 보는 게 이제 큰 낙이었어요. 좀 쑥스러운데 아마 저 말고도 남자 인턴들은 다들 그랬을 거예요. 스튜어디스 분들이 원래 미모가 상당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료할 때도 보면은 되게 예쁘시거든요, 스튜어디스 분들은. 근데 이제 공항에서 유니폼을 딱 입으시고 두세 분이 이제 모델 워킹 비슷하게 막 이렇게 걸어가시는 걸 보면은 미모가 진짜 막 너무 출중한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볼 때랑 다르게 가끔 의무실에 올 때나 의무실에는 보통 이제 한 명 정도 이제 따로 오시거나 또 식당에서 이제 밥 먹을 때 좀 길게 보게 되는데 그럴 때 보면은 이 멀리서 볼 때보다는 멀리서 볼 때는 아, 저 세상 미모 너무 예쁘다 이런 느낌이 들었지만 그런 느낌까지는 안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 물론 정말 예쁘신 분들이지만 이제 유니폼을 입고 여러 명이 다니실 때보다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치어리더 효과라는 심리적 효과를 모를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아, 그룹 안에 있을 때 더 예뻐 보이는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느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뭔가 이 내용을 얘기하니까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좋아요, 구독. 자, 결론입니다. 강남역에는 왜 예쁜 여자가 많을까요? 자, 첫 번째, 현저성 효과. 특출하게 예쁜 사람을 몇 명 보게 되면 그것을 일반화하려는 심리적 효과가 있다. 둘째,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꾸미고 나오신다. 셋째, 치어리더 효과. 여자분들이 무리지어 있을 때 외모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시술 11년차 아름쌤이었습니다. 아, 이제 비 오는데 어떻게 집에 가죠? 으아.